안녕하세요. 쉽고 듣고 맛보고 즐기는 유도도미 유도미입니다. 10월 28일 업데이트될 내용을 테스트 서버에서 미리 체험해서 정리해봤습니다. 개발자에서 언급되지 않은 내용도 있으니 끝까지 봐주시고 구독 및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도 될까요? 첫 번째 세이프 포탈입니다. 세이프 포탈은 각 마을의 포탈 마을에 있으며 그 지역 블랙존의 3칸에서 11칸 맵을 랜덤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동 시 비용은 무게 따라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 무게가 30kg 미만이면 만원 정도 나옵니다. 맨몸일 때도 기본 비용은 만원입니다. 하지만 맵이 마음에 안 들어 바로 마을로 복귀 시 재사용 추가 비용이 들게 됩니다. 재사용 추가 비용은 무게 추가 시 그 무게에도 재사용 추가 비용이 더 붙습니다. 재사용 추가 비용은 30분이 지나여 풀립니다. 싸게 가서 놀다 오실 분은 사티 장비에 음식이나 물고기를 먹고 넘어가서 노시면 좋을 듯합니다. 두 번째 맵의 변화입니다. 야영지는 OT 이상 맵 모든 지역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미니맵을 보면 미스트의 야영지와 비슷해서 딱 보시면 알 듯합니다. 작은 야영지는 솔로용이고 큰 야영지는 파던 수준의 파티 야영지입니다. 블랙존 야영지는 미스트처럼 땡겨 몹을 잡아도 목표 점수는 오르지 않았습니다. 야영지 상자는 10분 안에 먹어야 하며 10분이 지나면 상자 안의 템은 모두 사라집니다. 그리고 솔로 보물지도가 야영지 나 몹이 뭉쳐진 곳에 추가되었습니다. 이 솔로 보물지도는 주변에 몹을 잡으면 봉인이 풀리고 클릭 시 스크롤 지도를 사용한 것처럼 던전의 위치가 맵에 표시됩니다. 이 던전을 찾아가면 솔로 던전 보스가 바로 앞에 나와 있어 빠르게 잡고 상자까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맵의 보물 궤적도 추가되니 잘 찾아서 드시면 될 듯합니다. 세 번째 UI의 변경 기능입니다. 본인이 원하는 디자인이 가능해졌으며 PVP나 PVE 스킬 사용 및 쿨타임을 빠르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초기화를 시키려면 설정, 인터페이스에서 초기화를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꼭 필요했던 추가 기능이 나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인벤토리에 아이템을 은행에 하나하나 넣었는데 이제는 창고에 한 방에 넣고 빼기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수리도 창고에서 바로 할 수 있습니다. 본인 인벤토리 아이템 아이콘의 크기가 조절 가능해졌습니다. 한눈에 보기가 좋아졌으며 이름으로 아이템을 검색해 찾을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28일 곧 업데이트가 다가오니 오픈 버프를 잘 받아 대박 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유도도미 유도미였습니다. You don't know me. You don't know me. You don't know me.